자,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? 네,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아, 인천에 살고 있고요. 네. 예, 그 인천 연수구. 네. 원인재로. 네. 180의 그 우성 2차 아파트 32평 보유 중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. 네. 더샵 센트럴 시티 25평 보유 중입니다. 네. 근데 그 우성 2차 아파트는 한 10년 정도 구입한 지,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 살고 있고요. 거주 중이시고요, 네. 예, 그 다음에 그 송도 신도시에 있는 25평은 네. 2년 전에 분양받아서 지금 전세를 들어가 있는데요. 전세가, 네. 전세를 놓고 있는데. 네. 이거 지금 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먼저 거를, 그러니까 우성 2차 거를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.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좀 잘 들었고요.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. 예.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둘 다 반갑습니다. 송도. 예. 네, 말씀해 주세요. 예, 하나는 그 구도심 원인재로 쪽에, 그러니까 그 원인재역의 역세권에 있는. 예, 맞습니다. 그 아파트고. 아파트. 예. 이거는 한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. 예,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. 25년 됐고. 지금 예. 거주하고 계시고요? 예. 취득은 언제 하셨어요?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. 10년 전에 취득하셨고. 예. 네. 그다음에 최근에 이 분양 받으셨다 그랬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송도 이 아파트 신도시의 네. 예, 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. 더샵 센트럴 시티고 몇 평대입니까, 여기는? 25평입니다. 25평이고. 이거는 언제 2018년 12월이요. 어떤 입주가요? 그 등기친 게 소유권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금이 많다고 하니까 예. 뭐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뭘 매도를 한다면 비과세를 받고 예. 어떤 걸 매도하고 싶나요? 먼저 매매를 해야 되는지. 아,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거를 먼저 해도 예. 자, 우선 거는 이거 가격 올랐나요? 시세가? 뭐 구입할 때보다는 뭐 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. 한 1억 정도. 아, 1억 정도 올랐어요. 예, 예. 이제 시세 차이. 자, 그 다음에 송도는 분양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요? 그건 한 2억 정도. 2억 정도. 오른 것 같아요. 예. 자, 그러면은, 일단은 두 개 다 보유할 것이냐? 아니면 판다면 예. 일시적 이가구 주택을 이용해서 하나를 비과세를 받을 것이냐? 예. 아니면은, 최근에 샀던 거를 일시적 이가구, 일가구 주택은 아니지만, 지금 여기는 다 규제 지역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, 인천이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중과세를 보고 송도권 팔 것이냐, 이제 셋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. 보유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? 일단은 그 지금 사는 데가 움직이기가, 왜냐면 아직 그 아이들이 좀 학교도 있고요, 근처에. 네. 우선은 그 근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근처에 있고, 그다음에. 이렇게 또 팔아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것도 또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네. 그냥 보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.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 일가구 주택으로 해서 매도해도 나쁘진 않아요. 왜냐하면은 송도는 앞으로 이제 GTX가 들어서면은 이 지역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뭐 삼성 바이오든 뭐 셀트리온도 투자를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이 송도는 자족 도시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예. 근데 이제 그 이 아파트가 연식도 좀 오래됐고요. 이제 지금 거주하고 예. 계신 게. 네네. 그다음에 앞으로 과연 오를 호재가 있냐. 여기가 1억 정도 올랐던 것은 불과 아마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. 예, 계속 맞습니다. 안 오르다가. 예, 그건 뭐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라인으로 그때 갭 투자를 한 뭐 갭 매수를 5천 정도면 했었어요. 오르기 전에 예. 5천 미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풍선 효과로 몰려왔던 와서 올라간 거지 무슨 호재가 여기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. 예. 큰 호재가. 그래서 저는 예. 이게 지금 규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 개발 호재는 어떤 자기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예. 보여줘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예. 보유를 한다고 해도 지금 걱정되는 게 세금이잖아요.
예, 예.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세금 자체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. 보유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세금 면에서 볼 때는. 아, 예, 예.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요? 지금 거주하시는 게. 지금 한 2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2억 2천이고. 그럼 송도는 얼마예요? 여기 25평 때? 공시지가가 3억 2천이요, 현재. 그러면 지금 현재 더해봐야 5억 4천이거든요? 예. 종부세가 2주택이면 이상은 이제 6억 공제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종부세가 예. 안 나와요. 아. 안 나온다고요? 예, 예. 왜 실망하셨나요? 나왔으면 좋겠어요? 아닙니다. 종부세 내는 건 부의 상징인데? 예. 아니, 그러면 내년에 네. 공시지가가 10% 오른다고 해도 거의 예. 6억 될까 말까예요. 그러니까 예. 그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제가 예. 매도하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되는 게 예. 이 지금 굳이 여기 말고 서울 중심권이라든가 더 좋은 지역이 있는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차원이에요. 하지만 실장님께서 예. 아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인 가정사가 있으실 거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네.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자,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? 네,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